쉬는 것조차 두렵다는 공유족, 각자 공부하다 함께 밥을 먹는 밥터디까지 취업에 매달린 대학가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힘겨운 취업 준비생들의 겨울나기,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이 시작됐지만 자유를 만끽할 틈도 없이 저마다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학교 4년 졸업은 이제 옛말. 졸업을 1년 이상씩 미루는 건 대세가 됐습니다. 많게는 뭐 2, 3년 휴학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뭐 현실 상황이고 토익 같은 영어 인증시험은 물론 자격증에 필요하면 성형수술까지 쉬지 않고 스펙을 쌓아가지만 막막한 미래가 불안한 건 매 한 가지 공무원 등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직업에 눈을 돌려보지만 치열한 경쟁에 합격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습니다. 취직을 해도 오랫동안 그 근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죠.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게 그냥 효도하는 길인데. 최근 한 취업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에 9명은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병원 치료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올해 취업 준비생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불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내일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힘겹게 취업문을 두드립니다. 저처럼 취업 준비하는 친구분들이 불안하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